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길지만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집에서 성경을 잘 읽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이고 지금 강제를 해도 읽혀야 되겠다 싶어서 좀 길더라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와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와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려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 또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다니의 불을 쌓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을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여서 이 시간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자라는 종들이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한 줄 알지 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되어져서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잘못된 것 다 도려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합니다. 사람 눈치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삽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삽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종교생활하기에 바쁩니다. 종교생활은 자기 치장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제가 너무 얘기를 하지만은 목사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떤 성도들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지금 막 급박한 것 같아요. 급박한 거.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은 이런 때인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또 나르시즘에 빠져있느냐 말이죠. 가장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 때를 그래서 다 졸며 잘새 그러잖아요. 그죠? 졸며 잘 때. 그만큼 뭐냐면 신앙이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안일이에요. 안일. 아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 옛날 그 얘기 있잖아요. 작전은 실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보초를 게을리한 그런 사람 용서 못 한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신앙들이 항상 그 시대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라는 놈은 정말 우리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잡으면 위로를 받게 한다. 위안을 삼게 한다. 야,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뭐 훨씬 낫지. 그 사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꾸 언제부터인가 기준을 사람을 삼는 거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그래서 위로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왜 인자라 그러냐?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바라는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기준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육체로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니까. 늘 아버지하고 함께 이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은 이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무슨 배짱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겁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의미 앞에 우리 자신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나는 진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의미에 압도당한다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니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신앙을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죠? 예. 그게 바울이 뭐 공갈 치기 위해서 너들 그거 해서 저 신앙이 잘려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졸지 않고 있어요. 다 마귀는 분주해가지고서 말이죠. 마실 다니는데 보통 아주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항상 마귀는 우리 편을 들어준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편을 들어준다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면 저 역시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뭐냐 죽음의 상태와 같은 그런 곳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항상 뭐냐 흑암이요 흑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첫째 날 뭐냐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싹.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 방문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세상이 방문하는 것이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깊음 중에 있었다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로 관영할 때로 있었다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외식신앙으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외식신앙으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말이죠. 외식신앙으로.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대로 뭡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어느 시대고 경건한 무리들은 항상 뭐하냐 믿음 지키고 살았어요. 그 무리가 작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경건한 무리와 같이 그런 부류에 속해야지 다 세상과 같이 악해가지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늘 우리는 뭐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에게는 관대하지 마세요. 남에게는 관대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여러분들 관대하면 안 돼요. 항상 채찍질 하시라고.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울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올 것 같으면 진짜 보잘것 없어가지고서 막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말이죠. 오늘 또 진짜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 강단에 섰어요 지금. 내 스스로가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쌓여진 이 낙진들 떨어내야 돼요. 한번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들을 파고들어서 방망이 같이 말이죠. 이 깨뜨려야 된다니까. 이 완고한 심령들을 깨뜨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밖에 살아야 산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네. 응? 목사 오늘 또 승질내고 그러냐. 아니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승질내겠어요. 안타까움이에요. 승질하고 안타까움 그것도 구분 못해요. 사랑의 매하고 폭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의 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폭력은 자기 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토해낸 적이 없어요. 그걸 토해내면 죽어요. 마치 뭐 같은지 하면 젖먹이는 젖을 먹이는 애미가 화가 가득 차면 그 젖먹이면 대단히 병납니다. 목사는 자기 분을 여기 토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들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전부 안진배인데 중풍병자고. 중계방송 하라면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계방송 하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지. 아멘? 선수에 대해 선수 뭐 앉아가 중계방송 뭐 오징어 씹어먹어서 중계방송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너무 지금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급박하게 돌아가 있다고.
언제까지 그 안진뱅이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게 힘들게 됐냐고, 이게. 이거 아니거든, 이거 아니거든. 세상 일이라면 열렬제쳐놓고 하면서, 응?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움, 이것이 때로는 뭐로 나타나요? 막 몽둥이를 때리는 거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 때문에 때로는 막 때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서 그 화는 막 분노 내는 그런 화가 아니란 말이죠. 안타까워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꼭 지금 이 시대 교회 같아. 꼴통들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크게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러나 나중에는 야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염려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돌이킴이 일어나가지고서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바울이 참 내가 잘했다. 단지 너무 심한 말 한 줄 알았는데 그 심한 말이 오히려 너희들을 돌이키게 해줘가지고 그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제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터져나와야 돼요. 아멘?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야 돼. 그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남편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만큼은 제발 좀 냉정하시라고. 신앙만큼은 부부간에 살아도 신앙만큼은 냉정하시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날 영원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부인이 좋고 내 남편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날 내 영혼 책임지는 사람 아니라니까.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해서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예? 내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건 그 어떤 것도 빼앗질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을 좀 억어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빼앗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돼 있고, 예? 여러분들의 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놓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자꾸적으로 이렇게 지내 그건 그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구약적인 개념인데 모든 제사는 누구로 완성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완성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모든 제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물되어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신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전이가 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되죠. 그게 살아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뭐냐?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의 그 정신들이 우리 안에서 팍! 이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보면은 번제로 시작해가지고서 무엇을 끊냐? 화목제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맨 끝에 볼 것 같으면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자, 번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나요? 화목제로 끝이 나죠. 그죠? 번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속죄하는 것인데 그 속죄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아멘.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소제와 화목제인데 왜 번제로 시작해서 화목제로 끝을 맺느냐? 모든 신앙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창세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들 왜 만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찬양받고 영광받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목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럼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봐라 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올 것 같으면 뭘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 하는 감사는 그것은 그냥 자기 의의 드러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감사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더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는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베이스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너 죽을 자리에 내 아들 죽었어. 이거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일컬어가지고서 첫날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첫해 첫날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런 새로운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민족.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뭐냐? 누구 안에 사느냐?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영원한 명절로 준 거예요. 규례를 줘가지고서.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라. 그 7대 절기를 줬는데 이 절기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7대 절기가 나와요. 그거 가면 살펴보겠지만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라. 네 목숨은 네 거 아니고 내 아들 것이야. 내 아들 것이야. 너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드려지는 그 상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였어. 물론 그 당시에는 짐승이지만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식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셔야죠.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뭐라 그러냐? 속건제물이라고 그런다. 속건제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물이 있고 속건제물이 있어요. 속건제물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담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속죄제물이라니까. 그러면은 죄를 속함을 받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제사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건제사는 뭐냐? 나에게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이게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법이라고 그래서 배상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속건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치닫거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이걸 악용을 할 것 같으면 야, 나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주님 다 하이타이가 씻어줄 거야.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금 뭐 하냐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의와 거룩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의와 거룩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제대로 못 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뭐하냐 우리의 것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물도 되시고 속건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전부 뭐하느냐 담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쉬운 얘기로 아이가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비용들은 누가 되느냐.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농사 지어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내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그 학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흥청망청 써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흥청망청 썼어. 흥청망청 썼다 할지라도 부모는 또 보내줘요. 자식이기 때문에 또 보내준다니까. 그런데 보내준다고 해서 아 흥청망청 써도 우리 부모 또 보내줘. 이게 제대로 정신머리 가진 놈이에요? 아니겠죠. 진짜 정신머리 제대로 바뀌었을 것 같으면 돈 한 번 쓰는 것도 아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인데 이건 진짜 피와 땀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흥청망청 살 수가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말 살 수가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말이죠. 먹고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아주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래요. 꼭 못난 새끼가 부모 학자금 붙여준 거 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다 탕진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물론 또 부모 붙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일 것 같으면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피로서 속죄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철이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철이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번제로 시작해서 화목제로 끝을 내는 것은 제발 좀 철 들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그 감사를 우리식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좀 철 들어서 효도 좀 해라 이거예요. 효도 좀 해라. 자식이 왜 키워요? 아, 솔직히 효도 받고자 키웁니까? 효도하도록 키웁니까? 효도하는 자식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효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하는 자식으로 키우면은 반드시 효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응? 효도는 어떻게 나오냐?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 새끼 키워보면서 비로소 부모의 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응? 그 과정을 겪어 내가 부모가 될 때 부모를 안다니까. 아멘? 그래서 보세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모가 그냥 사람만 계셔주세요 이러잖아. 사람만 계셔주세요. 어?
거동도 못하는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사람만 있어주길 바란다니까. 왜? 피로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젊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뭐라 그래요? 아, 빨리 안 죽고 뭐하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식은 그렇지 않다니까. 자식은. 그 개그맨 그 중에 그 윤정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윤정수. 걔가 강릉 애라가 있는데 잘한다고. 우리 동네 애라가지고서. 그 친구가 어머님이 장애였어요. 흔히 말하는 벙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 그러더라고. 많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사람만 계셔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만 계셔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 너무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펑펑 울면서 그런지 한번 얘기가 전에 한번 TV에서 내가 그걸 봤는데, 그 아이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아이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부모라는 부모 자체가 좋은 거예요. 부모의 조건이 아니고 날 낳아준 그 부모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시절을 쫓아가지고서 종들을 세우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소리를 짚는가? 제발 좀 철 좀 들으라, 제발 좀 철 좀 들으라, 이놈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옛날을 좀 추억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 나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하고 난 이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화내는 게 그래요. 그거예요. 거기서 건져놨는데 괜히 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잠깐만 투정할 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그 애굽의 그 바로 밑에서 압제되던 그 종살이 하던 것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짜증내고 그렇게 맨날 그걸 대모할 수 있느냐. 이 철딱서리 없는 인간들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이지만은 짐승의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알아? 네 누구 때문에 아는 사는지 알아?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하냐?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제사를 제대로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 탁 고발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니까. 어느 한자이라고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적 의미도 모르면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건 마치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경륜이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폐역해지냐고 악해지냐고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악을 쓰고 말이죠. 아내에게 악을 쓰고 말이죠. 매 하는 것마다 입에서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말이죠. 불만이 나오고. 아이고,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래요. 어떤 예수를 믿길래.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 나와가지고 처음에 애굽에 그 음식 생각해가지고서 맛없는 거 주니까 불타고 나가서 하는 거 소리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소리가 사라져야 되죠. 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는지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응?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를 제사를 드릴 때에 대충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목제 제사에는 보세요. 누룩 넣은 떡을 드려도 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드려도 두 가지 떡을 다 드렸어요. 두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는데 모두가 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누룩은 무슨 의미를 드느냐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될 것 같으면 오순절 절기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뭡니까? 떡을 만들어 드릴 때 그때 누룩 넣은 떡을 드린다니까. 이것은 곧 뭐냐? 복음에 확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복음의 확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뭡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 부패케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잘 변화시키기는 부패케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죄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는데, 화목제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게도 하고 누룩을 넣지 말게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드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것은 곧 뭐냐, 화목제 제사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 제사라 그랬죠. 감사 제사, 그죠? 그러니까 그 감사 제사는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해요? 좋은 일 당하면 감사하고 나쁜 일 당하면 감사 안 하죠, 그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걸 누룩 넣은 떡과 누룩 넣지 않은 떡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떡이라 그래. 그럼 맛대가리가 그래. 없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맛 없어. 근데 누룩 넣은 떡은 맛있어. 그럼 맛있는 떡과 맛없는 떡 두 가지를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당할 것이고 나쁜 일도 당할 것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선별한다니까. 그래서 감사 이럴 것 같으면 내게 좋은 일만 올 것 같으면 그게 감사거리고, 나쁜 일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타오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번제를 지나가지고 화목제 끝을 맺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좋고 나쁨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우리에게 닥칠 때는 보세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좋은 걸 말이야, 좋은 거 해줄 때도 있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매도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매대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픔으로 와도 부모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아이가 아이일 때는 부모가 나에게 매를 대는 것은 매로 보이지만은, 지가 나중에 부모 되면은 그것이 매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신자는 보세요, 이것은 좋은 일 저것은 나쁜 일 우리가 선별할 능력, 그 자격이 없어요. 그 권리가 없다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이야. 아멘. 또 다시 한번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심지어 좀 극단적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다 교통사고가 죽는데도 하나님 아멘 해야 돼. 참 꿈 같은 얘기한다 지금. 쉽지 않다. 그래, 쉽지 않아. 맞아, 쉽지 않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육신적으로 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하느냐면은, 내게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했고 나쁜 일은 마귀가 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산다니까. 아멘? 욥기를 보세요. 어디 함부로 마귀가 욥을 손대요? 손 못 댄다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손 못 댄다니까. 왜? 하나님 지켜줘요. 그런데 뭐하냐,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 야, 자, 좀 손 좀 봐줘라.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이 당하고 이런 일이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 이거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의 마감을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포로로 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 보냈겠느냐. 이방 땅에 가서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랐구나. 너무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았구나.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든지 잘되고 잘돼갈 때는 전부 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 딱 닥치고 날 것 같으면 신자는 그때 비로소 전능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살아온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기고만장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다니.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 사람이 형통을 통할 것 같으면 교만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7장 14절 보도록 합시다. 14절 13절 14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 뭐하라? 생각.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과 공고를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도 기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슬픈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멘? 기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 되고 슬픈 일 당했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고. 아멘? 그게 결국은 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곡식이 자라가는데 늘 햇빛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곡식 못 자란다니까 다 죽어버려요. 햇빛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비바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 곡식을 짓는다니까, 농사를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형통과 공고라는 것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신자 농사 짓는 게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 철 들어가는 거, 철 들어가는 거. 화목제 제사 드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번제를 지나가지고서 화목제로 올 것 같으면은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언제 내 마음대로 선별해서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렇게 가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교병과 무교병을 동시에 드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응?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화목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은 그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헌제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이 화목제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 내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은 제사장 몫으로 따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내 몫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이 재물을 나눠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이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다 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날 소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날 그날 즉시 깨달아지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겪어봤죠? 지금 딱 은혜 받았는데 밤새 자고 나면 안녕해버리죠. 그죠? 그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은혜 한두 번 받았냐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혜들을 즉시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니까. 미루는 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현찰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안 받아요. 예상 안 받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돌아서고 나면은 안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되고 그렇지 않아요? 막, 아니, 나만 그런가? 막 감동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 될 값이라도 자꾸만 해버려야 된다니까. 그것을 감사해버려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예. 네. 그게 신앙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삶은 연습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부터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저 운동 경기하는 저 운동 스포츠 선수들, 저 태능 선수에 질 것 같으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 뛰는 것부터 하겠어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 그것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훈련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뭐 하라? 훈련하라 그러잖아. 연습하라 그러잖아. 연습하라고. 속된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안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못한다니까. 아까워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해보는 사람은 그 아까움을 모르기 때문에 늘 그것이 뭡니까,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니까. 감사하는 거는.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배하는 게 습관화 되고, 응? 감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고 하는 거, 이런 좋은 걸 성경 읽고 하는 거,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무조건 가르쳐야 돼. 뭐 거기에 타협하지 마시라고. 애가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셔야 돼. 그것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그 저 1세대들에게 너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겠어요? 가르치라고. 응? 틈만 나면 가르치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 그래?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하잖아. 이건 뭐예요? 가르치라는 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니까. 성인식 될 때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 시험 보는 게 저 랍비가 그런다는 거예요. 송곳을 가지고서 율법책에 콱 찔른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몇 장 몇 절 어느 구절에 이게 꼽혔는가. 그 아이들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율법을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유대인 교육 왜 이렇게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뭐냐? 어려서부터 아이들 어려서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니. 자유라는 것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자유가 되는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닐까. 자유라는 게 없어. 그건 없다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냉지할 정도로 뭐 하느냐? 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학교 공부할 것 같으면 가면은 아이들이 제일 선생님 올 것 같으면 뭐라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 놀아요. 이러죠. 그죠? 이거는 누구든 그러잖아요. 누구든.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 누가 있어요? 그건 또라이지. 학교 가면은 우리 놀자 그러잖아요. 첫 시간부터 선생님, 우리 놀아요. 그게 뭐냐? 공부 이외에 다른 거 하자는 거예요. 공부 이외에. 공부만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용납하겠는데 공부만 하자. 이래 이게 좋은 선생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참 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 가나안 땅에 지금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얻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은 다 싫죠. 누가 훈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 그 뒤에는 아주 지독한 코치가 있다니까. 감독이 있다니까. 지독한 코치와 지독한 감독이 유능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모세가 그 유능한 코치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늘 너희들이 뭐냐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은 다른 거 없다. 거기는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 뿌리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햇빛도 주고 다 자라게 하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뭐 하냐 감사하는 것밖에 하면 할 게 없다. 감사하는 거 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았다니까. 농사 하나 짓지도 않았는데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살았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서 살게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안 지면서 살아가면서 뭘 배워가야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물을 가네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자. 그럼 나가니까 뭐가 있더라? 만나가 있더란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요걸 믿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몫이 뭐 그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벼락을 치는 거예요. 벼락을 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참 넘어가는 것은 뭐냐. 원주민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 자기 생각으로. 모아놓고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네, 믿음이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사라진다니까, 사라진다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온갖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 잘 사라집니까? 그래서 아니라니까. 우리는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아 이거 우리 뜻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또 내 뜻대로 살려 그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요. 우리 고집이 꺾여야지 하나님 고집 안 꺾인다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꺾일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고집보다 누구 고집이 더 센다? 하나님. 네, 하나님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 고집 꺾으려 하지 마세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고집 씌우면 엄마 고집이 더 세지 아이 고집 세지 않아요. 타협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엄마는 겪고 시킨 건 시킨다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 안 들어. 막 짜증내고 그런단 말이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든 사줘. 그렇게 타협하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 끝에 가면 공부한다니까. 이 부모 고집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하면서 슬픈 이들 기쁜 이들 다 감사하고 그날 뭐냐 감사하는 일들은 이튿날 동기 남기지 말고 그날 그날 감사해라. 혹시 너희들이 또 여기서도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서원하는 것이 있거들랑 그 서원한 재물들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는 봐주는데 3일은 남기지 말라 그래. 요 이야기는 뭐냐 요거는 반대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에 보세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막 하냐. 자꾸 각오를 하려고 그러죠. 다짐을 하려고 그러죠. 서운하려고 그러죠. 이 서운은 섣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섣불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갚지도 못할 거 서운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 많이 쫓아다닐 때, 양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이 사람은 교회 와서 헌금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 그 감림산에 집회 참석해가지고 어떤 목사한테 뭐 은혜를 받았는가. 헌금을 작정을 150만 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딱 하고 오지요. 그 다음에 수금맨이 온다니까. 거긴 다 반드시 와요. 수금하러 온다니까. 수금하러 오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내게 아까워가지고서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뭐냐? 즉흥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거예요. 서원은 보세요. 우리가 할 게 못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은혜 받을 때는 뭐 다 드릴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보세요. 드리지는 거 못 드리지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운한 것일 것 같으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해봐라. 마음 변하기 전에. 사흘 지나면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30장이 볼 것 같으면은 여자아이가 만약에 시집가기 전에 서운을 했을 것 같으면 부모가 갚으라 그래. 부모가 물어봐가지고서 부모가 갚고 만약에 시집을 갔는데 서운을 했을 것 같으면 남편 보고 갚으라 그런다니까. 이 얘기는 여자는 서운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여자고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서운을 갚을 수 있는 분이지 우리가 서운을 못 갚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뭐를 하겠다 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도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별장 좋은 거 지어가지고 내가 자주 그거 해드릴게요.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누가 믿냐고. 그게 엄마 내가 나중에 잘 커가지고 내가 대통령 된다 그럼 아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 그렇게 하다 그러지만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섣불리 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니까. 응?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사흘을 넘기지 마. 사흘은 가증하다 그러잖아. 가증한 거.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응?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화목제물을 이렇게 먹을 때에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서또 부정한 것에 만져있거나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돼가지고서 돌아올 것 같으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화목제에 드려진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거룩지 못한 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지 못한 것을 인간이 먹을 것 같으면은 거룩과 비거룩이 합하면 누가 죽느냐? 비거룩이 죽는 거예요.
비거룩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신명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돈은 받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나오는데. 신명기 23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봅시다.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도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토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기가 본 돈과 같은 이 개같이 본 돈 같은 이것은 그 뭐냐 세속적 방법으로서 들이 뻗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 방법으로. 예, 요즘식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사기쳐가지고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해돼요? 예. 부정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득을 하나님 앞에 내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비거룩한 자들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투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과도한 고리대금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말라 그런다니까, 오죽했을 것 같으면은. 응? 그런 것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건 세상 아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들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고리대금 이자놀이 한다는 거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과거에는 보세요. 참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순진함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신앙 될 것 같으면 절대 술집 안 했다니까. 술집 안 했다니까. 응? 식당을 해도 술도 안 팔았다니까. 술도 안 팔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술 안 팔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응?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돈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신앙의 가치는 밀려나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무슨 가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는 곧 뭐냐?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하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 기름하고 피는. 그래서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그 제사장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고 기름하고는 절대로 이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네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뭐를 줬다 그래요. 능을 줬다 그러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생활 하는 데서 그 상사들 마음을 헷가닥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라낼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 네가 이 잘된 걸 가지고서 네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영광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뭡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좀 이상한 그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 병 고쳤다 이래 가지고서 그럼 병을 고쳐줄 것 같은 그게 누구의 힘으로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 진짜 그 사람 말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럴 것 같은 그 병 고친 걸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꼭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것 같죠.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께 영광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령 그러한 사람한테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잘난 것이 아니니까. 아멘? 그 일을 행한 사람이나 그 일을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둘 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거,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100% 시험 든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돼버려요. 하고 나서 뭐하냐? 벼락 맞는다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니까.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급살해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니까. 하고 나서도.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일하는 건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보상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서 하는 일 같으면은 내게 반대급부를 바라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꼭 인간들은 습성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살피게 돼 있어요. 왜? 그 반응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한 것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반드시 뭐를 챙긴다? 자기 영광을 챙기죠. 여기고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것 같으면 자랑도 하지 말고. 아멘?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모든 일들 속에 네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지금 화목제 제사의 신앙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번제는 이미 지나왔어요. 화목제 수준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이 화목제 수준의 제사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멘? 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얘기는 그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화목제 제사의 완결판인 거예요. 아멘? 그 지금 하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끝에는 뭐냐? 감사해야 돼요. 신앙의 끝에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그럼 그 감사는 무엇으로 일어난다? 깨달음으로 또 일어나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속에서 일을 한다니까.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액션들을 토해낸다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뭐 나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일체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느냐?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 이걸 깨달으시라고.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출입을 아신다 그래. 내 발걸음을 세신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나의 모든 일것을 주역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뭐냐? 사랑이고 감사한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것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 이량 미쁘세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들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앙적 입장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구나. 그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록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한 날에는 누굴 바라보라? 주를 생각하라 그랬잖아. 주를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그
그럼 신자가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부디 제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 억지로 믿지 마시라고.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냐 말이죠. 제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죠. 마음속에 만약에 이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게 해야 돼. 독대하셔야 돼. 예? 금식을 하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깨져야 된다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암덩이 것처럼 말이 쌓여간다니까. 그거 품고서 우리가 이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미운 생각이 있다, 분노를 해지도록 품지 말라는 이유는 그걸 품고 있으면 품고 있어서 이놈이 암덩이처럼 나를 집어삼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미움이라든가 어떤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내 이런 것들이 여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속에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는 거예요 이걸. 응?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응?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말이죠.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응? 그냥 방관하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그냥 주께서 알아서 다 하겠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좀 같이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도와주세요. 안 되면 도와달라 그러시고. 주님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컬컬합니까? 왜 마음이 내가 이렇게 완하게 져갑니까?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마음 나 할 줄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이 손 붙잡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못 삽니다. 이대로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생긴다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생긴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이 속에 굉장히 넘쳐서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꽃이 만발하고 말이죠. 이 마음속에서 감사의 향기들이 터져나올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자라는 거야. 신자. 주님 오실 때 곧 가까운 때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여기서 그치지 말고 유튜브로 또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장악을 하시러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기쁨과 감사는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곤고와 아픔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셔서 말씀이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요 다름질을 하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그런 말들이 많이 우리 안에서 입술을 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